안녕하십니까. 예선수기건강교육원 원장 임대호입니다. 저에 대해서는 네이버 예선수기건강교육원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향나무로 제작한 자가지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. 이 부위 밑에도 또 중요합니다만 여기 경동맥, 위에는 외경동맥, 내경동맥이 있는데 여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이제 심장이 또 과부하 걸리게 될 수 있고 피, 산소, 에너지가 뇌로 많이 못 가거나 얼굴 쪽으로, 눈 쪽으로 잘 못 가서 얼굴이 빨리 조기에 노화가 되거나 눈이 또 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풍, 파킨슨, 알츠하이머, 각종 암들 이런 중병이 조기에 발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위에 먼저 경추 하부위에, 요 부위죠. 하부위에 압통증을 먼저 지속압을 해줍니다. 이렇게. 힘이 덜 들게, 이렇게 어깨 힘으로, 팔 힘으로 누르지 말고,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. 자, 그래서 압통증을 찾아서 1분에서 2분간 지속압을 반복 시행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위, 경추 상부위에죠. 경추 1번부터 3번까지 압통점을 찾아서 1분간 지속압을 시행합니다. 1, 2분. 그 다음에 또 다른 압통점을 찾아서 또 1, 2분을 이렇게 반복 시행을 하면, 심장에 있는 피, 산소, 에너지 등등이 뇌로 잘 가서 이제 각종 중병들을 예방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혈액이 얼굴 쪽으로 잘 가서 이제 얼굴이 또 최단기에 또 달라질 수 있죠.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이제 얼굴 안면 노화가 이제 천천히 오게 되죠. 그 다음에 또 더 젊어질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또 이 부위를 풀면은 피가 이제 눈 쪽으로 잘 가서 눈이 또 밝아질 수가 있죠. 머리도 밝아지고. 이 부위를 압통증을 찾아서 1분에서 2분간 지속압을 반복 시행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암구 위쪽에 암구뼈 있죠. 암구뼈와 그 윗부분의 압통점 전체를 찾아서 전체를 1분간 지속압을 반복하면은 즉시 눈이 밝아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하골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악관절. 이 악관절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얼굴이 노화가 또 빨리 올 수 있고 이 악관절을 또 풀어주면 또 이제 얼굴이 빨리 조기에 갸름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압통점을 찾아서 악관절 쪽에 압통점을 찾아서 1, 2분간 지속압을 반복 시행하면 하골이 밑으로 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얼굴이 최단기에 가름해질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광대뼈 쪽에 살이 많고 딱딱한 데가 있어요. 이 부위를 압통점도 또 중요하죠. 그래서 살 많은 데와 압통점을 찾아서 1분간 지속압을 반복 시행하면은 팔자주름이 이제 저하됩니다. 이렇게 작아지죠. 변화가 옵니다. 이거죠. 팔자주름에. 자, 그렇게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포즈만 취하고 있어도 저절로 눌러지게 되죠. 그래서 자, 경추 5, 6, 7번은 보통 목 디스크가 많이 발생되는 부위죠. 이 부위를 압통증 찾아서 1, 2분간 이제 눌러주면은 목 디스크 현상이 급격히 저하될 수가 있고요. 이 부위도 마찬가지죠. 5, 6, 7번 쪽에. 그래서 압통증을 찾아서 풀어주면 목 디스크 현상이 저림 증상, 이런 증상이 좀 최단기에 달라질 수가 있죠. 자, 그렇게 이렇게 하고. 이제 두피 쪽에, 자, 머리 쪽에 압통점을, 두 정부에 압통점을 찾아서 1분간 지속압을 반복하면은 탈모 현상이 감소되겠죠. 그래서 또 머리카락이 난다는 말도 있어요. 머리 이렇게 두 정부를 지압을 하면은. 그 다음에, 자, 목,
목, 여, 자, 이 경추 다음, 경추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가 또 배, 게스하고도, 배, 게스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중요한 부위와 부위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. 그래서 스트레스, 과식, 과음, 빨리 굶는 식습관으로 해서 배에 가스가 차는데 그 배에 가스의 압력, 가스의 문제로 대부 장기를 압박을 해서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죠. 그래서 에너지와 영양분을 생산을 적게 되죠.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죠. 또 피가 또 뇌로 많이 못 가면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피가 머리로 많이 못 가서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배 가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배 가스가 장기를 압박을 해서 장 기능이 수축 팽창을 못하게 하면서 에너지와 영양분을 적게 그 만들어내죠. 그래서 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내부 장기에. 그다음에 그 가스의 압력이 척추를 타고 올라서 뇌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또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뿐만 아니라 이제 두통도 발생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영치에서부터 배꼽까지 눌러서 아픈 데를 먼저 15초간 지속압을 합니다. 15초간. 그래서 나중에 편하면은 한 1분 정도 지속압을 반복하면 좋죠.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를 찾아서 압통점을 찾아서 지속압을 반복하면 장 기능이 단 하루 만에도 단 한 10분 안에도 즉시 좋아집니다. 이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